네, 계속해서 애종담 초이스 베스트 5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준 대표의 메디포스트 8%에 가까운 수익을 나타내면서 1위에 올라섰고요. 타이거 전문가의 에이블 CNC의 경우 4%대 수익으로 2위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호 수정의 대우건설과 아시안항공은 각각 3위 그리고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대박 90분 월요일 저녁 시간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이벤트 장대진 전문가는 1번을, 정재웅 전문가는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장대진 전문가 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장대진 전문가 지난 종목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테크인 맨 처음에 담으셨던 종목이죠. 지금 3%대 지금 손실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에 가지고 오셨던 종목이 한전기술인데 뭐 지금 매수 가격이랑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네요. 네, 지난 종목들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주 초이스 종목이 삼성테크윈이었는데 이 종목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예. 일단 뭐 대북 관련 이야기들이 쏙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임 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뭐 바닥권에 주가가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추천드린 이후에 주가는 뭐 한 단계 좀 뭐 레벨을 탔다가 다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그 가격권 3%라고 하면은 뭐 그 가격권에서 좀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길게 보더라도 주가 자체는 거의 뭐 박스권 안에 좁은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 해서 뭐 전체적인 어떤 이익 상황들이 좋아지는 그런 국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들고 가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이걸 타이밍을 뭐 제가 이슈 잡았던 대북 관련해서 어떤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됐을 때는 주가가 충분히 오른다고 봅니다. 그런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좀 맞지 않았던 게 뭐 수익률 부진의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하지만 뭐 오늘 1.8% 빠져서 뭐 3%지 사실 뭐 움직임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바스는 주가의 어떤 흐름, 11월 그 말부터 해서 주가가 이 정도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도 이제 뭐 한 달, 두 달, 뭐 한 달 정도 더, 그러니까 1월 말 정도까지는 이런 상태가 네. 지속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부터 주가가 뭐 아래든 위로든 뭐 튈 때까지 주식을 보유하면서 그다음부터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성테크윈 그대로 뭐 보유를 하겠고요. 네. 손절가도 마찬가지로 52,000원 뭐 전저점을 이탈하는 수준에서 손절가를 설정했는데요. 그 부분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목표가도 역시 62,000원 유지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한전기술이죠. 한전기술은 그 원전 발전과 관련해 가지고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일주일 동안 뭐 그렇게 크게 뭐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주가가 하루 반짝했다가 다시 이제 지수가 좀 주춤거리면서 같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튼 뭐 한전기술이 지난 10월부터 해서 시장의 주도주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1차 상승을 마무리하고 저는 2차 상승을 노리자라는 쪽에서 이야기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60일선을 지지하는 이상은 주가 자체는 좋은 흐름으로 간다라고 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일선 이탈하려고 하면은 아마도 뭐 시장이 좀 더 안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가는데요. 이것도 뭐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0만 원이고요. 전고점 부분이었던 10만 원 부분까지를 유지를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83,000원 설정드렸습니다. 그래서 60일선을 이탈해서 조금 내려가는 수준에서 손절가 제시를 그대로 해서 유지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존 초이스 종목 삼성테크윈 한전기술은 계속해서 지금 보유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네요. 이번에도 오늘 새롭게 선택하신 종목 짚어볼 텐데 오늘 급등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아까 초반에 힌트를 주실 때 엔터주 중에 빅뱅이다. 아, 좀 느낌이 오네요. 네. 네. 예, YG 엔터입니다. 뭐 이 업체는 아시다시피 이제 엔터테인먼트 주인데 빅뱅이라는 그 유명한 그룹을 가지고 있죠. 근데 빅뱅이 2011년도에는 상당히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상당히 활동이 좀 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좀 실적이 빅뱅의 어떤 활동 부진을 해서 어떤 부진한 실적을 발했었는데 지금 2012년부터는 빅뱅이 전반적으로 뭐 좋은 활동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예상 때문에 실적이 개선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실적이 개선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지금 그 우리나라 지금 아이돌 가수들이 상당히 K-팝의 가수들이 지금 일본 진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음반 시장보다 10배가 큰 게 일본 시장이고요. 그 일본은 상당히 매니아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성향을 보면은 한번 좋아하면은 평생 동안 이렇게 팬으로서 좋아해서 그 음반을 산다거나 그런 그 정도로 안정되어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K-팝이 일본에 진출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매출 확대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그 무상전자를 발표했죠. 네. 무상전자를 발표하게 됐는데 무상전자의 이유를 보면은 지금 유통 주식이 좀 부족을 해서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다라는 쪽에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그런 유통수수가 많아지게 된다면은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유통 물량 확대라든지 거래 활성화 쪽에 이야기가 되는 무상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무상전자가 됐을 때는 그 일시적인 가격의 착시 효과가 있죠. 네. 무상전자가 된 이후에 주가가 권리락이 이후에 주가가 깎이는데요. 그 부분까지 노린다고 하면은, 지금, 오늘 무상전자가 발표됐다고 하더라도 배팅이 좀 더 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네. 내일 시초가로 해서 뭐 매수 제시 예상 그 이야기 드리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주가의 펀더멘탈 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한 12만 원선까지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호재가 발표됐음 불구하고도 주가가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은 8만 원선 오늘 뭐 시작했던 부분이죠. 시작했던 부분이 이제 깨지게 된다고 하면은 주가 자체는 제가 말한 재료들이 좀 시장에 안 먹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무상증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다. 이 무상증자 재료가 일단 나왔는데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 2일까지, 다음 달 2일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그 무상증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당 한 주씩을 배정하니까요. 현재 뭐 자기가 10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음에 무상전자로서 무상전자분이 100주가 나옵니다. 그 대신 가격은 깎이겠죠. 네. 지금 현재 가격이 오늘 주가가 88,500원인데요. 만약에 그 무상전자 1까지 권리락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44,250원이 되면서 주식 수가 두 배로 느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자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은 주식 수가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2월 1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 전에 2월 1일에 주식을 사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무상증자 오늘 재료가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주가가 이제 급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오히려 기관들은 오늘 한 18만 주 이상을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증자 호재 노출을 매도 기회로 삼은 것 같은데 이 오히려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기관들은 매도 타이밍을 생각했나 봅니다. 매도 타이밍을 생각하고 18만 주를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은 반대로 2만 3천 주를 매수를 하면서 네. 외국인의 기관이 매도를 한 걸 외국인이 사는 그런 형태가 좀 보였고요. 기관의 어떤 형태들, 기관이 18만 주를 팔았는데 이 형태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그럴 겁니다. 이 기관들은 공모주 때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공모주 펀드들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는 무조건 팔게 되는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노출돼서 주가가 올랐을 때는 저번에 지난 11월 달에 상승됐을 때 9만 5천 원 부분을 찍고 내려왔을 때 그 부분을 못 봤던 네.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9만 5천 원 근처 가니까는 다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물론 YG엔터가 9만 5천 원부터 해서 12월 달에 그 당시에 7만 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많이 마음고생을 했었겠죠. 그래서 이번에 올라올 때 아마도
그런 기관들의 어떤 메커니즘에 해가지고 매도가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보통 그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의 어떤 주가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제 그 클럽을 통해가지고 제가 그 투자의 정석을 7강 정도를 녹화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보시면은 무상증자를 했을 때는 어떤 주가의 흐름이 보이게 되냐면은 한 80, 90%가 무상증자 권리락까지, 권리락 이후까지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반토막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일시적으로 착시효과에서 주가가 한 번 더 오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무상증자분이 상장되는 한 달 뒤 정도 되거든요. 그까지 해가지고 보통 15일 정도 남겨놨을 때, 영업일수 15일 정도 남겨놨을 때 보통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그 무상증자를 했을 때 올라갔던 그 경우들, 유통물량 확대라든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위해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해서 무상증자를 했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한 2, 3일 동안 올라갔고 그 이후에 물량 부담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호재가 노출됐기보다는 지금까지의 무상증자 플레이, 그걸 갖다가 보시면은 일반적인 어떤 무상증자 플레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무상증자 플레이가 실패하는 경우는 시장이 많이 하락할 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그 이평선도 지금 밀집화되어 있고요. 거기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작은 종목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는 무상전자 재료 자체가 좀 도움이 되는 재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7.6%대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 달 2일까지 보유를 하면 이 증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장 시초가에 새롭게 매수를 하실 예정입니다.